치유의 성경 구절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구절은 어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아멘.